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사장입니다. 저는 지금 카페쇼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카페쇼를 마스크 벗고 가는 날이 왔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서 우리가 카페쇼에 가서 시음하기도 좀 되게 불편하고 이랬었는데 감개무량합니다. 보니까 작년에 나온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신제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신제품 그리고 트렌드 제품 뭐 이런 거 위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입구 어디예요? 아 여기. 저는 지금 여기 둘째 날 오전 지금 11시인데 벌써부터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카페쇼에 오신 분들이 점점 매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 만나면 이거 드리려고 석삼이 준비했는데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지 않고 다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계십니다 아직. 네, 요 매장은 이제 샷 시럽, 샷 베버리지 부스입니다. 샷 시럽이 되게 맛있다고 많은 그런 좋은 평들이 있는데 시음도 해볼게요. 이 샷 시럽이 보통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병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펫 재질이라서 이제 배송 중에 깨질 염려 없고 사용할 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샷 시럽이 어디서 지금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저 뉴질랜드에서 전부 다 만들고 수입이 되고 있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공 색소, 인공 향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커피 시럽은 네. 다 전부 다 천연 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바닐라 시럽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커피 향 시럽들에도 색소를 포함을 하는데 네네. 저희는 색소도 포함이 안 돼요. 아, 설탕도 좀 다른 설탕을 사용하나요? 아, 네. 뿌리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 뿌리 들어가진 않습니다. 저희 라임 민트라는 제품인데 한 병 기준으로 라임 20개가 착즙이 되어 있고요. 아, 주스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침이 고요. 침이 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라임 20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약간 가격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타사보단 있을 수 있다고 네. 하는데 결국에는 들어가는 양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음료를 만들 때는 대려 더 재료비는 이익이다라고 그럴 수 그래서. 있겠군요. 아, 이 앞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 네, 건가요? 네, 그쪽에 신청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신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샷 시럽을 지금 맛보고 나왔는데 음료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럽 자체는 굉장히 진한 맛? 그런 천연의 맛이 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시럽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쯤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혈당이 좀 올라가서 좀 흥분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막, 막 신나 지금. 네. 바로 옆에 지금 석유 부스입니다. 석유 부스. 아, 기분 좋은 상태에서 지금 석유 부스에 왔는데 아 여기 지금 석유 호두 베이스랑 밤 베이스가 있는데 제가 호두 베이스는 음료로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했고 되게 진짜 만족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밤 베이스는 처음 보네요. 점도 자체가 되게 묽지 않고 되게 꾸덕꾸덕해요. 그래서 이게 디저트에 올려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과일 펄이 신제품으로 나와서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곁들일 수 있게 서빙해드리고 있어요. 저랑 똑같은 시계를 차셨네. 어? 커플템? 아, 네. 보통 이제 과일 펄을 보면 팝핑 보바처럼 막 네. 팍팍 터지는 거를 저는 예상을 했는데 진짜 타피오카 펄처럼 되게 쫀득쫀득하네요. 네, 다 타피오카 펄처럼 다 돼 있는 거고요. 팝핑 보바 같은 경우에는 감이 좀 연어알 같은 게 있어서 쫀득쫀득한 식감을 위해서 저희는 타피오카 펄을 사용해가지고 근데 원래 타피오카 펄이 이제 차가운 음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게 좀 딱딱하게 굳는데 네. 이건 지금 아이스크림 위에 올렸는데도 그런 현상이 없나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전자레인지에 좀 돌리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좀 형태를 잘 유지합니다. 또 포장돼서 전자레인지에 네. 돌려서 사용할 수 네. 있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리는 그런 소포장된 일회용 펄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식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일인데 저는 타피오카 펄의 그런 식감이 나타나는 게 되게 재밌네요.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음료에 활용을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남만 먹어서 미안한 먹고 와도 돼. 이거 루이보스 카라멜도 마셔봐. 이거 김나영 씨가 먹고서 맛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던 티거든. 요새 다시 품절되는 거. 아 진짜요? 빨리 먹어야 돼. 계속 지금 시럽만 먹다가 이게 딱 티가 들어가니까 딱 속이 안정되네. 저도 한 잔만. 카메라 놓고 먹어. 여기 보면 이제 콜드브루나 주스나 밀키트 이제 카페에서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병들도 이렇게 있네요. 이게 유행 따라서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 밀키트는 되게 유리병 500ml짜리 이런 게 나온다면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한때는 많이들 나갔고 이건 약간 그런 뭐지 그 보드카? 약간 수통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뭐 폭탄 뭐 더치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많이 판매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 갑시다. 네, 지금 흥국부스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PPL이고요. 뭐 원래 올라고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흥국부스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스가 너무 커. 스탬프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신제품 시음하고 도장을 받으면은 이걸 준다는 거잖아요.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선물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도넛도 새로 나온 건가요? 네, 이번에 새로 출시한 도넛이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폴란드에서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아, 폴란드에서 직수입해서 납품하시는 거군요. 네. 저희가 이게 고배합이 되어 있어서 다른 냉동 베이커리하고 다르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오래 갑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먹어본 건 슈가 도넛이고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촉촉하네요. 이거 냉동했다가 1시간만 해동하면 되니까 로스도 네,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냉동 상태로 저희가 유통기한이 18개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온에서는 하루 이틀, 매장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길게는 3일까지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흥국무에서 구매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십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토피넛 파우더가 새로 네. 나온 건가요? 네, 신제품입니다. 아, 신제품이군요. 네. 지금 이게 1:5 정도로 1:4로 많이 달지 않고 구운 아몬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고소함이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예, 둘 다 신제품. 아, 제주 말차도 네. 신제품으로 나왔네요. 이 말차는 워낙 또 카페에서 많이 쓰는 재료라서 네. 아주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긴 네. 하죠. 저희 제주 말차 파우더가 20% 할인이 있어서 네. 말차 특유의 씁쓸한 맛은 조금 감소하고 이런 고소하게 경제하시는 제품을 끝맛이 말차의 씁쓸함이 딱 쌉싸름하게 확 느껴지는 게 진짜 이거는 말차 라떼 파우더라기보다 그냥 말차 100%를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파우더로 라떼를 만들어서 너무 달면은 그 음료 자체가 좀 이렇게 저렴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되게 달지 않고 그 본연의 맛이 나서 너무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 분들이 카페 하시는 분들이 다 그 말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이제 너무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신제품을 또 먹어봤으니까 또 도장을 받아야죠. 도장 깨기 같은 느낌이 있는 재밌네요 이거. 알밤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이건 베이스에 지금 우유만 이렇게 네, 베이스에 우유 4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디카페인을 마셔보는 이유가 이제 카페에서 디카페인 원두를 구비하기가 힘든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콜드브루로 디카페인을 구비해 두시면 디카페인을 찾으시는 그런 손님들한테도 디카페인 음료를 드릴 수가 있어서 이런 거 하나쯤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네요. 아, 콜드브루 게이샤도 나오네요. 우리의 취향은 게이샤. 게이샤 괜찮다고요. 아, 마셔봤어? 빠르다 되게. 먹는 데는 재빠른 우리 직원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향부터 게이샤. 게이샤 좋아하시잖아요. 맛있는데? 맛있네, 괜찮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테일러 매장인데 여기도 흥국부스 안에 있거든요. 소금이랑 무화과, 데이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네. 한번 시식해 보시죠. 네, 근데 이거 지금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맛있네요. 맛있죠? 네. 어? 저희가 뭐 당첨가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원물 그대로 많이 팔아서 호트라든지 샐러드 같은 데 같이 페어링해서 먹으면 조금 더 이거는 뭐예요? 푸른 커피인가요? 이벤트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집에서 드셔야 됩니다. 푸른 다들 아시죠? 이거 먹으면은 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꼭 집에서 드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 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원래 다 주시는구요. 네, 맛있게 먹고 또 선물도 얻어갑니다. 같이 한번 첫번 중에서 부드럽게. 네, 이거 흥국 자몽 농축액은 뭐 잘 아는 맛이지만 또 그냥 지나가기엔 또 아쉽죠. 워낙 대표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1억 잔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100잔은 내가 마시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자몽의 진한 맛이 확실히 잘 나네요.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모히또 민트 시럽을 넣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민트의 그런 청량함이 확 느껴지네요. 네. 어리브리다드 시럽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사탕수수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서 네네네. 여타 제품들보다는 다른 그런 네. 깔끔한 단맛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우셨군요. 네. 멘트를.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 여기 마리브리자드 부스군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믹서 시럽이라고 해서. 신제품인가요? 신제품은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제품인데, 네. 저희가 수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 아, 국내에는 처음 들어온 거군요. 네. 이걸 한번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럽과 다르게 과일, 과즙 자체를 음식해서 만든 거여서, 네네. 향과 맛이 좀 더 진한 게 특징이에요. 아, 네네. 굉장히 상큼하네요. 네, 지금 보니까 바나나랑 멜론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This one, peach? Thank you. These peaches are coming from Emilia Romagna, my region. 피치의 그런 달달함보다는 되게 상큼함이 되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드를 썼을 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재료인데요. 빨리 갑시다. 질문이 다 해결됐어요. 맛을 보고 나서. 네. 여기 더. 에스푸드라는 부스인데 햄을 이렇게 시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베이글이나 이게 샌드위치 같은데 이렇게 햄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카페에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봉베르를 만들 때 만드는 그 잠봉이군요. 네, 그 잠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도 구현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아래 이제 크림치즈를 발랐고 그 위에다가 이제 햄을 올리고 오븐에다 구운 거거든요. 에스푸드에서 이게 빵이랑 햄이랑 크림치즈 다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네. 여기 보면 이런 핫도그 제품도 지금 완제품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완제로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아. 위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료 가지고 네. 조립해서 만드시는 거군요. 레시피는 여기 카탈로그 보시면 레시피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레시피도 이렇게 나와 있군요. 먹어보세요. 네, 지금 제가 먹은 게 이게 블루베리 크림치즈라고 해서 되게 짜서 쓰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크림치즈가 60%나 들어가 있고 블루베리가 10%가 들어가 있네요. 괜찮은데요? 대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되게 신기해요. 대파가 씹혀. 이거 그냥 베이글에다가 발라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단호박스푸드 있어요. 어디야? 에스푸드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중탕에서 나가기만 하면 된대. 스프 자체가 달면은 질리잖아요. 입에 물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조금 먹어서 그런가? 지금 열심히 드시고 계신데 여기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소속이 어디세요? 소속이. 저기서부터 계속 잘 드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인터뷰를 잠깐 했습니다. 자, 딴 데로 가볼까요? 여기는 재원 인터내셔널이라는 부스고요. 베이킹하는 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예년보다. 근데 여기 지금 퓨레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퓨레가 되게 독특한 패키지로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판나코타 위에 퓨레를 올리신 건가요? 네, 블러드 피치라고 숭어 일종 과일로 만든 이제 퓨레로 네네네. 소스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패키지가 되게 독특한데 퓨레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네네. 그래서 저게 퀄리티 과일을 수확해서 갈아서 냉동 상태로 이거를 이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음료에도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많이 달지 않네요. 100% 무가당 과일 자체여서 좀 다른 첨가물 들어가지 않고 이제 과일만 100%가 들어간 거예요. 보통 음료를 만드는 건 퓨레를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런 단맛이 전혀 없고 이제 과일 맛이 되게 진하게 나서 어떻게나 이렇게 판나코타 위에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네네네. 디저트로 다른 거 필요 없이 이렇게 판나코타 위에다가 퓨레만 올려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빵들도 앞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딱 봤을 때 되게 빵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써있기로는 냉동 생지를 이게 수입을 해서 이게 구우면 된다고 여기 막 써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으나 지금 너무 다들 바쁘셔가지고 일단 다음 부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기 시식 같아서 하나 먹고 싶은데. 네. 이게 뭐죠? 좀 문화 충격이긴 한데 되게 색다른 걸 발견했어요. 김치 주스라고 하네요. 먹고 싶은 사람? 근데 되게 맛이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여기는 미르 FNT라는 그런 부스고요. 크렘브릴레 품이 분말로 나와서 불만 태워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좀 연하게 탄 거고요. 네네. 예, 고구마나 떡 이런 거 먹을 때 목마를 때 이제 김치 맛이듯이 그렇게 마셨고요.
디저트 먹다가 느끼함이 쫙 가라앉네. 아, 여기 지금 카페쇼에 이렇게 텀블러 세척기 체험존이라고 있어요. 이게 텀블러 같은 것들 요새 많은데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세척을 할 때가 밖에서 없는데 이렇게 세척하는 이런 존이 있어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빨대도 전용 이렇게 세척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 뚜껑은 또 따로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각각 이렇게 각자 하기 때문에 세척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꼬문만 닫으시고요. 네.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기만 하면 되는군요. 네. 그래서 45초 동안 세척이 되고요. 네네. 85도의 물과 여기 내장되어 있는 세제하고 린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로 깨끗하게 세척이 나옵니다. 이렇게 열어서 한번 만져보세요. 뜨거운데요? 엄청 뜨거운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약간 물기 있는 것 같지만 수증기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자연 건조가 됩니다. 이게 약간 고온으로 해서 살균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오. 이걸로 혹시 생크림 휘핑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생크림은 꼼꼼하게는 안 되고 아인슈타인 정도? 아인슈타인 정도? 약간 요거트 질감 정도는 네, 가능하군요. 보관할 때도 신경 많이 썼거든요. 네네. 실리콘 넣어가지고. 아, 이 안에 실리콘이 들어갔나? 이게 지금 그러면 온도가 좀 뜨거운 물이나 이런 것들 또 어디서 상관없나요? 전체 부분 다 PP예요. 아, PP라서? 네, 그래서 뜨거운 물에 상관없어요. 끓는 물에도 상관이 없고요. 인기 음료 같은 경우는 제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따라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셀플러스 부스입니다. 여기는 뒷문인 것 같은데 지금 뒷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셀플러스는 매년 이렇게 그 레시피북을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여기 카페숍 와서 이거를 봤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새로 카페 메뉴 버킷리스트 2권이 나왔네요. 레시피북이에요, 레시피북. 지금 못 보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되게 나눠서 이쪽에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음료나 이렇게 가니쉬 팁까지 요거 한 권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책에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다. 일단은 저희가 뒤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굿즈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제품을 보려면은 저 앞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카페쇼 돌아다녀 보니까 하이볼이 아직도 좀 유행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하이볼을 이렇게 시음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새로 나온 신제품인가요? 맞아요. 네, 하이볼 위스키 향 시럽이라고. 그럼 여기는 이제 알코올이 안 들어간 건가요? 아니요. 0.95% 정도의 알코올이라서 흑연 음료수점이나 모든 매장에서 판매가 다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냥 시럽이죠? 네. 이거 완전 위스키인데요? 진짜 위스키의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그냥 시럽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아이스크림에도 하이볼 시럽 같이 섞어서 마시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알코올의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카라멜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되게 달콤하고요. 맛있다. 지금 이 고은미 바리스타님이 지금 믹스넛 밀크티라는 음료를 지금 시연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샘플들이 다 조그맣게 이렇게 소량씩 담아서 나와 있는데 사업자 회원 대상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다섯 가지를 골라서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시음했던 위스키향 샘플을 제공하고 있네요. 가방이 예쁜데? 아, 가방도 파나요? 되게 튼튼한데? 네, 여긴 솜 인터내셔널 솜 부스에 왔는데요. 여기도 크림치즈가 있네. 근데 쪽파 크림치즈인데 여기 이런 치즈 큐브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음료에 되게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은 뭐 철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름에 수박을 하기 힘든 매장에서는 활용하시기가 좋죠. 홍시도 있네요. 솜하면 다양한 베이스도 나오고 이제 냉동과일 위주로 하는 업체인데 제품이 진짜 많아요. 저기 베이스들 보세요. 베이스들도 엄청 많고 핑하기에 좋은 이런 동결 건조 과일들도 많이 다루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음료에 넣으면 예쁘기도 하고 식감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데요. 이게 무슨 베이스인가요? 이게 제로슈가면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간 거예요? 알룰로스가 들어간 거예요? 네, 알룰로스나 프락토와 일리고당이 들어갔어요. 단맛이 막 강하진 않아서 딱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감미로의 그런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도 약간 그런 맛은 또 많이 나진 않네요. 네, 최대한 많이 안 나게
대리님이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네, 이거 다 제가 테스트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어, 능력자셨어. 아니에요. 아, 제품이 이게 샤인머스켓 가득이라 그래서 원래 스위트컵에 이제 딸기 가득 인기 제품이죠. 그런 같은 시리즈로 샤인머스켓 가득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페퍼민트랑 라임이 혼합된 풀라임 민트라는 제품입니다. 청량하네요. 이 페퍼민트의 향이 확실히 나서 이번이 진짜 되게 양치한 기분인데 나요? 나요. 나지? 강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여기 빔브러스 팀장님을 만나가지고 네. 저희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네. 이제 구경 오신 거예요? 네, 구경 오고 이제 다 아침에 좀 일찍 왔다가 네네네. 이제 다 보고 이제 가려고. 아, 이제 가시는 네. 거예요? 어떻게 빔브러더스에 좀 경쟁이 될 만한 업체가 있던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피 업체들이 되게 프로그램형, 체험형 뭐 이런 테이스팅 코스를 되게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시음 넘어서 되게 다양한 것들 즐길 수 있게 해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삼양사 부스에 왔는데 시럽이 나온 것 같은데 시럽 이름이 너무 재밌네요. 일하기 시럽, 시럽이 많네요. 운동 가기 시럽, 밥하기 시럽, 공부하기 시럽. 아, 되게 재밌는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슈가 시럽이에요. 근데 되게 이 삼양사가 Q1이라는 설탕이 나오는 업체잖아요. 근데 무설탕 시럽이 나왔어요. 진짜 이런 무설탕 제품들이 트렌드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알루오스를 만든 회사여서요. 올해는 이제 알루오스가 들어간 제로슈가 카페 시럽으로 좀 라인을 확장해서 출시를 했고요. 이게 지금 뭐 대체 감미료가 들어갔다는 느낌이 잘 안 드네요. 맛이 약간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네, 잘 마셨습니다. 일하기 시럽, 육아하기 시럽, 나올 시럽이 많네요, 앞으로도. 네, 이제 B홀로 갑니다. 확실히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니까 사람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셋째 날, 넷째 날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B홀로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동결건조 커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패키지도 일단은 예뻐가지고 눈에 띄는데 요새 이제 동결커피건조 되게 커피 마시기가 되게 편리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아마 로스팅 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러네요. 다크, 미디움 뭐 이렇게 써있네요. 라이트. 1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뚜껑을 그냥 열어서 물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결건조 방식으로 만든 건조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얼음물이나 우유에 바로 넣어서 희석해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캡슐 하나당 약 300g까지 제조가 가능하고요. 유통기한은 18개월입니다. 동결건조 커피인데 되게 깔끔하고 네. 오, 부드럽네요. 상당히 괜찮은데요? 여기 다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작아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더블 스윗이라는 부스에 왔는데 마카롱을 납품하는 업체예요. 여기 보시면은 맛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단 마카롱이 유행이 좀 많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꾸준히 나가는 디저트 중에 하나죠. 근데 만들기가 쉽지 않은 디저트 중에 하나라서 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마카롱 괜찮은 업체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시식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레오 맛이랑 바닐라 맛이. 바닐라 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달지가 않네요. 아, 네, 맞아요. 저희 마카롱은 네. 디저트니까 달 수밖에 없지만 네. 네, 저희 거는 다른 마카롱들보다 좀 덜 단 편이에요. 지금 카페 납품도 하시는 거죠? 네, 저희 주사업은 이제 납품하는 사업이고요. 냉동 탑차로 직접 다 하나하나 배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기한도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1년까지 가능하고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맛있다. 두꺼운 뚱카롱도 나오고 네네, 약간 맞습니다. 얇은 형태도 나오는군요. 네네. 18g 제품, 30g 제품, 40g 제품인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말렌카 부스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람들 줄도 서 있는데 말렌카 또 안 먹고 갈 수 있나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말렌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케이크를 줘도 말렌카 아니면 안 먹는데 입이 고급이야. 그래서 다 먹으려고 그러지. 호두, 코코아, 레몬, 시나몬, 살구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 맛있는데 저는 코코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위아 루이라는 매장인데 진짜 루이보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되게 임산부들도 먹을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티인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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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보스만 딱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눈에 띄고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저희 네. 다양한 루이보스가 있는데
네네. 그게 그린하고 내추럴하고 이게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루이브스 허브를 커팅해서 건조 방식의 차이입니다. 녹차처럼 산화 과정 없이 바로 건조를 하면 라이트한 맛에 이제 그린 루이브스가 완성이 되고요. 산화를 시켜서 건조하게 되면은 나무향과 감칠맛이 가득한 내추럴 루이브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분이 되게 루이보스의 감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루이보스의 매력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된 좋은 농장과 아직까지 협업하면서 좋은 루이보스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 너무 좋다. 루이보스와 이 딸기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요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 이번에 나온 쌍화인데 혹시 한번 시음해보실까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 브랜드가 한의사님이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쌍화 만들 때 들어가는 한약재를 넣어서 네네네. 시럽 형태로 만든 거예요. 우유를 지금 하면은 네네. 지금 드시는 밀크티가 되는 거고요. 뜨거운 물 드시면은 쌍화차,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드시면 아포카도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는 우유에다 사서 주신 거죠? 네.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한의사님이 만드셨다고 하니까 뭐 더 건강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아요. 저희가 그 재료를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대추와 쌍화 농축액과 뭐 되게 좋은 것들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티가 원래 메인이고 이거는 네네.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 건데 기본적인 티에도 한약재가 조금씩 들어가 있죠. 그럼 한의사님이 지금 한의사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여기에 막 연구 매진하고 계세요. 진짜요? 저희 제품 개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한때 한의사가 꿈이었는데 이거 무슨 티예요? 맛있네요. 이게 히비스커스의 향이 확 들어가면서 여기도 약재가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약재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대신 100% 천연 벌꿀이 들어갔어요. 달달하니 진짜 맛있네요. 얘는 얼마예요? 쟤도 그러면 하나만 네, 10번만. 야, 왜 아버님은 안 사드려? 아까 그 산 거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네. 같이 드시라고? 네. 한번 가보자. 네, 여기는 이제 보틀웍스라는 부스에 왔는데 차를 정기 구독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이제 커피도 요새는 워낙 이제 매일 드시니까 정기 구독을 많이 하는데 티도 정기 구독을 해서 드시는 그런 형태로 드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보틀웍스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실 거리를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40여 가지 차들을 제공하고 있고 따뜻하게 드시는 차뿐만 아니라 1리터의 냉찜에서 드실 수 있는 콜드브루 티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큐레이션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예스노 대답을 하시면 자기한테 맞는 그런 티로 이렇게 구성되는 티가 제한되는 되게 재밌네요. 그 BMW 한 딜러 차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BMW 차량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정기 구독 서비스로 저희 차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BMW를 사야겠어. 차를 사면 차를 받을 수 있는.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길쭉한 건 콜드브루 제품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1리터짜리 물에 넣어서 우려서 먹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몇 시간 정도 우리면 되는 거예요? 3시간에서 4시간 우리는데 1시간 정도만 우려도 향이 충분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냉침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티백보다 티가 훨씬 더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접촉 면이 많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길쭉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네. 이거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석선미를 또 알고 계시는군요. 네, 여기 G5줌을 G5줌. 여기 부스를 하고 계신데요. G5줌 풀차를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라지. 네. 봤어요. 이 K도라지 부스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네. 석삼이 받아가셔야 됩니다. 저보다 석삼이를 찾아오셨는데. K도라지라고 부스를 운영하시는 또 대표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여긴 리시티 부스인데 지금 시음을 되게 이렇게 뭔가 이게 바처럼 이렇게 시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이색적이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역시나 줄이 너무 기네요. 그래서 저는 다음 기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카트 부스에 왔는데 여기는 이제 인도 차예요. 작년에도 제가 왔었는데 조금 더 부스가 되게 좀 화려해진 것 같네요. 여기 워낙 또 맛있는 티라서 좀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티인데 차 한 잔씩 할까요? 제가 작년에 카페쇼 왔을 때 블러드 오렌지 티를 먹어보고 되게 반했었거든요. 블러드 오렌지가 지금까지 제일 베스트인가요? 이번에 이제 티라미수 딜라이트가 이게 반응이 지금 되게 좋습니다.
아, 이게 로즈잎과 시나몬이 들어간 틴가 봐요. 네네. 루이보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스테비아가 들어가서 이렇게 단맛이 있어서 티라미수 케이크처럼 디저트 티처럼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티라미수 딜라이터군요.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해서. 네네네. 오, 이거 홀짝홀짝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왔는데 블러드 오렌지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역시 상큼하니 맛있네요. 딸기도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딴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좀 달리고. 저한테는 딱 당도 그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타바론 부스에 왔습니다. 네, 타바론 부스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힙해요. 딱 백화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화장품 매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신나는 노래를 틀어서 이렇게 좀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부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밀크티 베이스를 먹고 왔는데 되게 부드러우면서 깔끔합니다. 뭔가 이런 매장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는, 그 매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맛이 나는 건가? 이제 헷갈리네. 아유, 여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네. 어깨 동무였어. 어깨 동무. 어, 멋있다. 설렌다.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스트롱홀드 신제품 S2라고 나왔는데, 제가 커피 엑스포 때 와가지고, 조그만 로스터기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카페쇼 때 나온다고 말을 들어서, 왔더니 진짜 카페쇼 때 나왔어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우리 스튜디오나 사무실에 놓고 해도 될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귀여운데? 지금 아직 런칭 프리오더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인지는 나와있지 않네. 루이보스랑 콜드브루랑 같이 블렌딩 된 커피예요. 티랑 커피랑 같이 이렇게 블렌딩한 것도 되게 매력 있네. 그 루이보스가 이제 카페인이 없으니까 커피랑 같이 블렌딩해서 먹기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게이샤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인가요? 네. 맛있다. 존경하는 분이라서 제가 레시피 하나 참고한 것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어, 저도 이제 제주도 갈 때마다 커피 샵 한번 가봐야지 하는데, 네, 꼭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바닐라 빈 시럽이 이렇게 한 달 숙성해서 나오는 시럽이라서 시음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질감이 다르네요, 벌써. 여긴 나무 사이로 부스인데, 워낙 유명한 카페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박스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부서지기 쉬워 아름다운 집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박스 131개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부스를. 혹시 시음도 가능할까요? 이게 어떤 원두? 에티오피아 단체 마르첼로라는 원두고요. 그리고 무산소 허니 가공 방식의 커피인데, 스위스 와인 전문가가 가공에 참여해서요. 네네. 드셨을 때 포도주스나 와인 같은 그런 포도의 캐릭터가 나오는 커피예요. 여기 필아웃 커피라는 부스에 왔는데, 되게 인스타에서 많이 뵌 유명한 분이 계시네요. 인스타에서 많이 뵀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많이 뵀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락앤이랑 엘리초랑 협업해서. 아, 협업하셨군요. 버튼만 누르면 무게나 기압까지 만들 수 있게. 그리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같이 연구하고 만들고 있어서. 아, 그래.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거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기 되게 유명한 의류 브랜드가 있어서 왔습니다. 라마르조코라는 브랜드인데, 옷이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코듀로이 양모 자켓인데 12만 9천 원이면 진짜 되게 해자 아니에요? 아, 아동 이거 아동복은 아니죠? 옷이 따뜻해서 그런 건지 창피해서 그런 건지 되게 덥네요 지금. 근데 잘 어울린다. 네, 라마르조코 이제 머신은 뭐 워낙 잘 아는 브랜드라서 워낙 예쁘고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브랜드인데, 이게 옷까지 나와서 너무 재밌어서 옷을 입어봤어요. 아, 진짜 멋있네요. 이게 뭔가요? 에티오피아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아얀투라는 브랜드고요. 네.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또 재미있게 또 사회 문제도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태양광 시스템이에요. 아 이게 태양광이군요. 네, 태양광 패널이고, 패널이고 얘는 그리고 소 모양의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아. 그래서 솔라 카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얘를 비전력 지역에 이 학교에 이 시스템 설치를 하고요. 아이들한테는 이걸 배터리거든요. 네네. 배터리를 나눠주면 아이들이 1교시 시작을 할 때 충전을 해놓고 네. 집에 갈 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전기를 네. 쓰는 거예요? 얘는 라디오로 교육방송을 듣고요. 아. 얘는 휴대폰을 충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네네네. 저희가 좋은 가격에 COE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그런 운전자분들이랑 계속해서 이제 협업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매출의 10%는 또 에티오피아에 보내서 또 괜찮은 농장도 찾고 아. 그리고 또 시스템도 필요한 곳 설치를 하는 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커피 한 잔은 우리는 되게 그냥 즐기지만 네. 또 이렇게 생산하는 곳에서는 또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께서 커피를 한 잔을 드시는 그 순간 저희는 자연스럽게 매출의 10%를 보내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 한 대가 사실은 1년에 20톤이라는 탄소도 감축을 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해서 모두가 이제 즐겁게 네네. 이 동참을 하실 수 있게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캡슐 커피 머신인가요? 네, 캡슐 커피 머신이고요. 스페셜 티크로 나온 캡슐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온도 조절이나 뭐 압력 조절 그리고 뜸돌이 기능까지 되는 아. 그런 머신입니다. 프리인퓨전까지도 가능한가요? 네, 네 아.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먹는 그런 이런 캡슐 커피인데 캡슐마다 이렇게 다르게 레시피를 다르게 해서 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또 그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추출량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메리카노 만들 때 쓰는 바이패스 물량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커피 추출 온도를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네네. 그 그래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구간에서 세 구간에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의 압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이게 보면 되게 복잡해서 왜 굳이 네. 이렇게까지 캡슐을 먹어야 되나 싶긴 한데 유명한 로스터들이 네. 이미 모닝하고 파트너 협약을 맺어가지고 다 입력이 돼 있어요. 네. 브랜드들의 캡슐 커피를 구매를 했으면은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맞습니다. 자동으로 레시피가 네네,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집에서는 간편하게 캡슐 커피를 많이 먹는데 그 캡슐 커피도 되게 다양한 레시피로 되게 먹을 수 있는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머신입니다. 네네. 탐나는 캡슐 커피 머신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지금 카페쇼를 다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어두워? 밤이야. 올해도 역시나 진짜 카메라에 좀 많이 담아보려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녀 봤는데 역부족이었어요. 거의 CD는 진짜 너무 많이 못 봐서 좀 아쉽기는 한데 내년에는 정말 이 옆에 숙소를 잡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준비한 석사미도 다 떨어지고 다 나눠드렸고 또 많은 분들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가웠던 그런 카페쇼였고요. 그럼 저는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안녕. 커피 엘리는 가지도 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비직원들 일찍 와서 커피 엘리를 다녀왔는데 어땠나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네. 이게 진짜 맛있는 데이샷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쉬워요. 거를. 내년을 기약할게요.